바르게 살기 운동 강남구 협의회는 지난 13일 S 컨벤션에서 2019 바르게 살기 운동 평가 대회를 열었습니다. 이번 평가 대회에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 강남구 협의회 회원 2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2019년 사업 보고와 함께 한 해 동안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공로가 많은 유공 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 바르게 살기 강남구 협의회는 올해 깨끗한 강남 가꾸기, 어려운 이웃 돕기, 이웃과 소통하고 하나 되는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면서 강남구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 사회를 활기차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. 한편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지난 1989년 중앙협의회를 창립한 이래로 진실, 질서, 화합의 3대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, 더불어 사는 사회,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 정신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.